와, 소라 엄청나네요. 야, 진짜 크다, 소라. 와, 사이즈 봐보세요. 4월 11일 오전이고요. 2021년 4월 11일 날 잡은 겁니다. 오전. 자, 바람 아래 풍화에서 하도 소라만 뭐 잡을 수 있다 해서 제 그걸 찢어버렸습니다. 바람 아래 아닙니다. 예. 아, 잡고 왔네요. 리액션 어때요? 저도 남들처럼 해봤는데. 좀 어색하고 이상하네요. 익숙하지가 않아서. 혹시 이 영상을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,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, 뭐, 저랑 안 친하신 분들, 아시는 분들, 운영진들, 분들, 이 영상 보시면 얼른 닫아주세요. 그리고 차단해주세요. 예, 볼 일이 없습니다. 예, 봐서도 안 되고요.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, 제가 왜, 뭐, 볼 이유가 없잖아요. 제가 뭐가 싶다고, 왜 봐요? 저는 그냥 재미있게 받아 즐기면서, 그냥 노는 사람들이 좋아요. 예, 피문어 또 사이즈 나옵니다. 예, 이렇게 재밌게 해루질하는 개미고요. 워킹이든 수중이든 아, 피문어 또 많이 잡네요. 계속 리액션 가고 있는데요. 피문어 많습니다. 예. 절대적인 건 해루질에 없습니다. 예. 그 모든 정치판, 공상당 이런 게 대부분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. 저도 카페 생활 오래 했는데 회원들한테 많이 미안합니다. 그런 줄만 알고 나중에 알았습니다. 예. 어차피 회원은 회원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나만의 해루질, 워킹 해루질, 수중 해루질, 뭐 스킨 해루질 다 똑같은 바다를 좋아하는 해루질이니까 재밌게 하시면 돼요. 낙지 또 나오네요. 낙지 다 최근에 잡은 겁니다. 예, 해루질 재밌게 하면 되는 거고요. 누구나 많이 잡기는 어려워요.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하지만 재미 삼아서 재미를 느끼면서 운동하시면서 해루질 하시는 분들, 예, 카페 생활도 뭐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워낙 카페가 공상당이고 정치판이고 장사꾼이라 물건 팔기 위해서 사업자라고 하는 거잖아요. 나쁜 건 아닌데, 그러다 보면 인간성이, 아니요, 뭐, 인성이, 뭐, 다 변명이고 합리화 시키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. 먹고 살아야 하니까. 예,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. 사실이고 현실이고. 낙지도, 아, 좋죠, 낙지. 예, 해루질. 참 재밌고 매력 있습니다. 참. 해루질은 1년 내내, 뭐,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지만 할수 있습니다. 365일. 지역에 따라서, 대한민국 어디든, 어종에 따라서, 서해안 시즌입니다. 예, 골뱅이. 다 최근에 잡은 거고요. 골뱅이, 소라, 쭈꾸미. 예, 쭈꾸미, 뭐, 많이 잡은 날입니다. 예, 해루질은요, 이렇게 즐겁게, 재미있게, 예, 하면 됩니다. 예, 앞에서도 얘기했듯이, 카페에 관련된 무신분들, 운영진들, 카페장님들, 뭐, 이 영상 보시면, 닫아주세요. 차단해 주시고요. 예, 볼 일이 없습니다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루질 즐겁게 하시고요. 즐길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하고 싶네요. 예, 그 외에는 다 차단입니다.